거기 안 서. 이 진짜 참대기만 해봐. 아와와 거기 안 서. 배달을 시켰더니요? 어디서? 뭘 하다가 이제 들어온 거야? 엄마 잠깐만 엄마 시색 중에 사람이가? 아니 어디 도망가?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. 거기 아니 아무 거기 엄마 안 서. 엄마 흥분 그런지? 엄마 이 녀석들아! 앙앙 우리 반 좀 네가 꼭 대표로 뽑힐 거야. 네가 우리 반에서 제일 잘한다는 거 선생님도 아시잖아? 나만 잘하는 게 아니야. 너도 잘하잖아. 그리고 잘하는 애들이 또 얼마나 많은데. 딴지 첫 번째로 뽑힐 거야. 멋진 축가도 있고 우리 학교에서 제일 잘하는 애가 이제 딴지일걸? 자 그럼 마을 대항 축구 대회 나갈 선수들을 지금부터 불러줄게. 저조 뚜따 비에송 아웅아웅 뼈띠야 딴진. 자 지금 부른 사람들이 우리 반에서 뽑힌 선수들이다. 선생님, 예찬이는요? 이게 다야. 지금 부른 친구들은 이번 대회를 위해서 매일 연습을 함께 할 거야. 큰 대회니까 이번에 나가기 위해선 반드시 축구화가 필요한 거 다들 잘 알고 있지?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골을 제일 많이 넣은 사람에겐 상품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화, 축구복, 축구공 세트가 주어지니까 열심히 해야 돼. 선생님 말 잘 알아들었지? 네. 자 그럼 다들 앉아라. 예찬 너무 실망하지 마. 너 이번 대회 못 나가도 다음 기회가 또 있을 거야. 알겠지? 너 이번에 정말 기대했는데 나 이쪽들로 갈래. 내일 보자. 사실 나도 걱정이야. 대표 선수로 뽑혀도 난 축구화가 없잖아. 다른 애들은 다 있는데 우리 엄만 절대 축구화 사주시지 않았을 텐데. 네, 여기는 올드 트래포드 맨유대 첼시 2패 32라운드 경기 현장입니다. 맞습니다. 순간 아웅아웅 선수 공 받았습니다. 실점입니다. 공을 마치 몸에 붙인 것처럼 달려가는군요. 첼시 선수를 아무도 뺏을 생각을 못합니다. 아 정말 대단합니다.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웅아웅 선수 벼락같은 슛. 선수의 천둥 같은 역전골이 터졌습니다. 예. 뭐 살 거 있니? 이 축구화는 얼마예요? 이건 12,000짜리. 네? 12,000짜리요? 여기 있어요. 어. 자, 여기요. 아우. 왜 자꾸 엄마를 쳐다봐?
저번처럼 눈치 보다가 또 축가로 가려고 그래? 어? 아니야 엄마. 그런 거 아니야. 그럼 왜 엄마 눈치를 살펴? 엄마. 저 그거 있잖아. 그거 뭐? 뭐? 축구? 응? 축구?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. 엄마 바쁠 때 도와주지도 않고 공부 열심히 할 생각도 안 하고. 엄마, 내가 좋아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루니 엄청 축구 잘하는 선수인 알지? 돈 진짜 잘 버는. 엄마, 또 백광은 루니보다 더 부자일걸? 메시는 아마 세계에서 제일 부자일지도 몰라. 근데 엄마, 그 선수들 다 축구하신 거 축구해서 그렇게 돈 많이 버는 거야. 너도 돈 많이 벌 수 있어. 공부만 열심히 하면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어. 엄마, 나 축구화 좀 사줘. 내 말 알아들었어? 너도 이제부터 축구화 신고 연습해야 돼. 경기할 때도 축구화 신을 거니까 연습할 때부터 축구화 신고 해야 된단 말이야. 그래 우리 팀이 이길 거 아니야. 상대팀 애들도 다 축구화 신고 연습한단 말이야. 그래 맞아. 축구화를 신고 연습해야지. 맨발로 하는 애가 어떻게 대회를 나가냐? 너도 딴지 저는 좋은 축구화 사달라. 엄마한테 불러. 우리 중에 딴지 축구화가 제일 좋은 거 너도 알지? 멀리 도시에 사는 17개 사달라 부탁해.